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의 87 브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소개드린 ND 필터 하나를 추천드리려고 해요.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바로 KNF-E-400 가변형 ND 필터입니다. 일단 가변형 ND 필터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짧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 ND 필터가 그냥 커피면 가변형 ND 필터는 일반 ND 필터의 농도는 고정값을 지닙니다. 이러한 농도는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진해지게 되죠. 즉 ND 필터에서 나타내는 숫자는 농도의 단위를 말해요. 반대로 가변형 ND 필터는 농도의 값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소개드리는 KNF-E-400 ND 필터는 앞서 말씀드렸듯 필터의 농도가 가장 약하게는 2부터 가장 진하게는 400까지 올라가는 ND 필터입니다.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두 개의 ND 필터가 서로 맞물려져 있으면서 그걸 돌려가면서 농도를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돌리면 그 농도가 변화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농도를 2부터 400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건 정말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 장의 ND 필터를 구매할 필요가 없고요. 또한 ND 필터의 농도를 변화해야 되는 경우에 필터 자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앞쪽에 그 농도를 변화시켜주는 그 핀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진짜 간편하게 촬영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촬영 장비의 무게를 줄이고 촬영의 세팅 시간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가변식 ND 필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제품을 살펴볼게요. 제품의 디자인은 그냥 필터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필터의 측면에는 필터의 농도가 짙으면 원을 크게 만들었고요. 얕으면 조금 더 작게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이면 민하고 맥스 표기가 있는데 여기가 최대값이라는 표기가 아니라 해당 방향으로 돌렸을 때 여기가 최대치고 여기가 최소치에 가깝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를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농도를 조절하는 링에는 화살표를 통해 어느 정도의 필터의 농도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가변식 ND 필터에서 발생하는 농도에 따른 검은색 X 현상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서도 가변 필터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표기를 해놓았어요.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농도의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는 이러한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듯 합니다. 하지만 필터가 지원하는 농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맥스 또는 민 표기를 초과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X자 또는 십자 형태의 검은색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적어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화각인 2사 그리고 105mm 화각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듯해요. 물론 가변 필터가 지원하는 농도의 범위 내에서는 말이죠. 전체적으로 제품의 만듦새나 편의성은 진짜로 만족스럽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착한 편이에요. 네이버 최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17,000원 정도를 합니다. X자 현상이 없는 제품은 농도 변화의 폭이 좁고 가격도 조금 비싼 편인데 그래서 저는 가격도 경제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농도 변화가 가능한 해당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만약에 X자가 싫으시다라고 하시면 X자 현상이 없는 조금 더 비싼 제품을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그건 소비자의 선택이니까요. 뭐 아무튼 오늘의 리뷰가 여러분들의 카메라 라이프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터 A87 브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